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올리는데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크로스핏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멋진 코치로 양성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아이들을 통해서 받는 사랑이 엄청 크다고 하십니다. 네. 클럽 죽순이에서 교회 죽순이가 된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는 노고은 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교회 죽순이로.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노 코치님 아직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식들이 많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결혼은 아직 허락을 안 하셨는데 자식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지금 자식 복이 너무 많습니다. 아들 딸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보호 종료 아이들인가요? 네네 보호 종료 아이들을 포함한 보호 종료를 예정을 둔 지금 시설 안에서 보육원이라고 보통 저희도 얘기를 하고 아동 양육 시설 그 안에 있는 아이들과 제가 이제 주말마다 보육원을 가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아이들 가르치거든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만큼 이제 또 매력이 있어요. 힘든 만큼 매력이 있어서. 근데 애들이 잘 따라해요? 아니 처음에는 잘 못 따라오죠. 선생님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결석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 운동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고 협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를 수가 있고 또 운동을 가르치긴 하지만 사실 운동을 매개체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이제 사회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퇴소를 하기 직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나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신뢰를 많이 쌓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육원 안에 있는 아이들, 아들, 딸들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해서 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연결하고 그 아이들 그러니까 두 부분이에요. 보육원 안에 있는 아이들과 보육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연결해서 저랑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많아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직접 체험하신 보호 종료가 돼서 외롭게 사회에 독립을 해야 하는 학생들, 청소년들 볼 때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어려움이 너무 많죠. 네네. 그 어려움이 또 종류가 가지가지예요. 아이들이 뭐 30명이라면 30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아이들이 또 캐릭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용한 아이들은 조용한 아이들대로 또 이제 활발한 아이들은 활발한 아이들대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사실 기쁨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들 많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한 3명 정도는 제가 크로스핏을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은 정식 크로스핏 코치로 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 아들들 딸 하나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집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좀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뭐 그런 제가 아이들한테로 막 사랑을 주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은 신기해요. 네,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저를 스스로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 소개할 때 뭐 클럽 죽순이라고 그러니까요. 요즘 MZ 세대에게 죽순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안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죽돌이 죽순이. 아, 제 때는 썼어요. 아, 저희 때 썼죠. 근데 죽돌이 죽순이 이거 안 쓰는 표현이에요. 아, 우리 같은 시대 같아요. 이게 지금 나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죽 때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을 죽 때린다 그래서 이제 죽돌이 죽순이 있는데 아, 네, 네. 클럽에 계속 앉아 계셨나 봐요. 뭐 자주. 뭐 주중으로 그때 출근을 했죠. 주말에 이제 예, 출근을 하긴 했는데 보통 20, 30대 때 많이 뭐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정도 활동을 하고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제 클럽 죽순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놀고 그랬죠. 20, 30대. 네. 그래서 이제 참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너무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살짝 축기가 올라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20, 30대 때 고민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취기에 하나님과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렇게 되죠. 토로를. 왜요? 막 이렇게. 아, 왜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취한 상태에서 또 이런 기도마저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부끄러운데
아니 저 집에 지금 갈 건데 좀 집까지 무사히 안전키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 대리운전이네. 네, 네. 놀 때도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취해서 집에 갈 때도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갈 때가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피크죠 토요일 밤에. 하이라이트죠. 예, 하이라이트죠. 네, 머물다 가야 되니까. 예, 예. 아니, 그래도 집을 가면 네. 전 교회에서 또 감사하게 피아노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좀 있었어요. 반주하셨어요? 네네.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하고 그럼 있어요. 그럼 토요일 밤새 이거 하시고 아침에 네. 주일날 어떻게? 그러면 와 삘이 막 되게 충만하게. 그러다가 이제 4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5절 아멘을 쳐야 되는데 5절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혼자서 또 치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께서 굉장히 너무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제가 뭐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지혜로우신 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놀고 집에 들어와도 뭐 뭐라 하시긴 하죠. 그냥 가볍게. 근데 그래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 예. 안 하면은 그것만 화를 내세요. 다른 거 화를 하나도 안 내시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클럽을 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교회도 가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을 대하고 상담할 때 도움이 꽤나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공감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가고 뭘 하고 그러면 너 그거 했어? 너 거기 갔어? 쌤은 예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트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네.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나 싶은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지금 좀 합리화하면서 자신 있게 그렇죠, 얘기해요.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아, 클럽 죽순이셨는데 어떻게 교회 죽순이가 되셨을까요? 이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네. 여러 뭐 연예인분들도 간증도 많이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예. 근데 어떤 뭐 알고리즘 뭐가 맞았는지 그 가수 강균성 씨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말씀을 뭘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 나온 건가요? 여기 아니요. 그냥 데요? 어떤 강단에서 예. 예. 모자 쓰고 말씀을 그게 하시는데 언제쯤이에요? 아, 이 영상을 보면 꽤 오래됐어요. 오래전이요? 예. 예. 그래서 평소에 듣던 말인데 그날은 유독 너무 귀에 꽂히고 이렇게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 드는 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기가 막히대요. 예.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나는 왜 기가 막히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난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만 왜 저분은 기가 막히고 난 하나 예수님 사는 기가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나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필사를 하고 예. 이제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필사하고 하나하나 다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그 성경 내용이 너무 입체적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제가 예. 마치 그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런 생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요한 복음을 다시 재정립 다시 이제 보기 시작했었어요. 예전에는 모태 신앙이셨으니까 읽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랑 그쵸. 다르던가요? 혹시 뭐 어떻게 다르죠? 읽기도 하고 찬양도 있고 예. 뭐 너무 많잖아요. 요한 복음 예. 관련돼서는. 근데 말씀드렸듯이 다시 하나하나 나의 신앙이 무언가 빠졌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고 필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자라나신 그 환경 그리고 제자들과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 못 박히시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너무 자세히 보게 되고 특히 뭐 성경 구절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겪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겪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그때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뭘 해도 이때는 예수님 어떤 생각 하셨을까? 이때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뭐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삶의 묵상을 저한테 적용을 하고 예를 들면 아이들을 예를 들면 저랑
이제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던 보육 이제 퇴소한 아이죠. 만나자 이제 하고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쇼. 아. 그러기를 한 네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데. 저는 약속을 다 취소하고 이제 아이들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아이는 노쇼. 몇 번을 하니까 저는 마음이 이번에 또 안 나올래나? 라는 생각, 약간 배신감도 들고 화도 그렇겠죠. 나고 인간적으로 그러는데 또 그때는 예수님을 묵상했을 때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한 걸 아시면서도 그런 게 예수님의 생활을 그런 마음을 또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근데 결국엔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 이슈가 있었던 아이인데 그러니까 인내하는 걸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저한테 제일 필요했던 인내를 조금 많이 배우고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아버님도 편찮으셨나 봐요. 아, 예, 예. 뭐 간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때는 저희 가족들이 뭐 신앙이 있는 가족이지만 사실 멘붕이었죠. 무슨 날벼락이야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때 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족 아프신 분들은 그럼요. 아시겠지만은 뭐 가족의 뭐 암 진단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매달리더라고요. 정말 아 하나님 매달리게 되고 근데 또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하나님 예비하심 이런 사건 재미있는 사건도 또 있기도 했었어요. 그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평생 싸우셨던 게 딱 한 가지예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고무를, 그러니까 물건을 못 버리셨어요. 항상.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져오기도 하고 그걸 못 버리고 싸. 갖고 있던 물건들을 못 버리신다고요? 못 버리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 많죠. 네, 저희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평생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셨는데 엄마랑. 어머니 치우라고 하고. 주로 뭘 안 버리시고 아무거나 다 타요. 다. 네. 그래서 뭐 종이도 모으시고 뭐도 모으시고 근데 이제 종이에서 이제 재밌는 사건이 이제 아빠 병 투병 하시는 동안에 이제 병원비가 저희가 한 천만 원 돈 이상이 나온 적이 있어. 아빠는 항암 치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물 중에서 이제 종이 사이에 수표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이 들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저희는 저희 게 아니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아 집어 그냥 고물 중에서? 고물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정리하다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네, 정리하다가 수표 100만 원짜리가 10개가 이렇게 착착착착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수표를 뭐 정지시켰겠죠?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 근데 꽤 오래됐던 수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경찰서도 가고 은행도 가고 해서 이거 우리 거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찾아주세요 주인증 했는데 은행을 갔더니 아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시더래요. 제 엄마는 아 어떤 사람이 이거를 정신없이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네, 수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계좌를 주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병원비를 딱 천만 원 정도 나온 거를 그걸 은행에서 그냥 보내주고 되나 근데? 우와, 다 찾을 방법이 없대요. 고물 사이에서 천만 원이 나. 고물 사이에서 천만 원이 나. 고물 모아볼 만한데요? 야, 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이건 사실 말로 너무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뭐 믿는 자로서 더 하나님이 그렇죠, 예배하셨다고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정말 그렇게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항암 치료하고 하는 게 병원비가 많이 나고 그렇죠. 딱 퇴원하셨을 때 천만 원 돈 이제 그 정도로 나왔었는데 솔직히 1,20만 원 나왔다고 해도 와 이럴 텐데 천만 원이라는 저희도 지금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긴 해요. 와. 가끔씩. 이건 뭐 말로 설명이 안 되죠. 투병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또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야, 그래서 병원비 다 해결했어요? 그 당시 네, 그거.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면 사실 저는 겁부터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투병 생활 하시는 거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죠. 그 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설명을 드려도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런 투병 생활을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외형적으로 많이 변해가게 되잖아요. 말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아빠의 그런 병 투병, 항암이나 이런 투병 과정을 보면서 어쨌든 사람은 죽는 거구나. 유한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유한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왜 태어나서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는데 진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바둥바둥하며 살게 되고. 맞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저는 또 개인 사업을 체육관을 하다 보니 매달 나가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바둥바둥 살다가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 진짜 뭐 영원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냥 장착이 됐어요. 그런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오히려 그 아빠의 투병 과정을 통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프면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춤과 유흥을 좀 사랑했다가 어떤 계기로 보호 종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아, 네. 최근 좀 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이제 운동을 네네.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 크로스핏, 제가 하는 게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거. 네네. 크로스핏을 하는 여자분들만 모아서 대회를 좀 만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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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걸핏, 그래서 걸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참가 기금이나 예.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거기 행사 안에서 모은 기금을 예. 보통 뭐 유엔 난민기구나 아니면 홀타동복지 이런 데 좀 기부를 했어요. 행사 네. 기금 가지고.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니 저랑 예. 같이 저랑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동역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하다가 예. 운동 쪽으로 좀 이거를 에너지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옮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지도해드렸던 회원분 중에 이제 신비님이 계세요. 운동 굉장히 잘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보육원 아이들한테 운동을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브레인스톰을 이렇게 좀 미팅을 하다가 그래서 가서 운동 시설을 기구나 이런 것들을 시설도 만들어주고 기구도 이제 거기에 있던 행사 기금을 가지고 했어요. 예, 예. 근데 도구를 갖다 놨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뭐 단합도 되고 사회성도 길러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예. 신뢰를 쌓아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서 예.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됐어요. 행사를 통해서 네, 보육원까지. 좀 쉬운 운동으로 처음 가르쳤겠죠? 처음에요. 예, 저희 크로스핏 하면 일단 공포스럽다라는 생각. 전 이름만 들어도 공포스럽거든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번 오세요. 예? 갑자기요? 오세요. 왜냐면 좋은 기억으로 바꿔드릴게요. 거절. 충분히 봤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강해요. 그래서 운동도 네.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코치 양성도 되고, 코치 양성도 좋은, 너무나 귀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운동 경험을 통해서, 퇴소를 하고 나서도 운동을 지속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아이들 또 받잖아요. 예, 예. 받으면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운영하는 체육관 쪽으로 와요. 굉장히 자유롭게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처음엔 취미로 가르치시다가 이제 코치까지 양성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 굳이 코치로 가려면 이게 그냥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될 텐데. 예, 예.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가르치러 저랑 같이 이제 동료들 같이 가거든요. 예, 예. 아이들이 저희들을 엄청 기다려요. 못 빼고 기다려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 또 잘하는 아이들 또 눈에 보여요. 예. 근데 제가 할래 이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가장 먼저는 그 사회복지사 어떤 분께서 예. 제가 사실 그 당시 가르친 아이는 아닌데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럼 병원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야지. 네,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물론 아이들한테 도구나 이런 것들 준비해놓고 이렇게 했지만 뭐 이 케이스는 병원 케이스인데 내 케이스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일단 오세요 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그 당시는 굉장히 마르고
그냥 너무 말랐어요. 어. 말도 없고 되게 예. 마르고. 근데 이렇게 그 마른 손으로 이렇게 포개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사실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하고.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정말 신기하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몇 살쯤 됐는데요? 고등학생 2학년. 네. 제가 하트 그냥 막 뿅뿅뿅뿅 나갔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니 그 운동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켰는데 이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어. 그냥 터득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 타고났네. 네, 타고난 기질이 너무 많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워낙 말도 없고 너무 소심하고 내 결론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지금 그 아이 때문에 코치 2호, 3호도 생기게 됐고 워낙 열심히 잘했고 걔가 1호 코치예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양성을 해서 이제 내보냈어요. 다른 곳으로 이제. 네. 왜 유독 그 아이에게만 하트가 뿅뿅이었어요? 아, 뒤에도 하트가 많이 나갔죠. 근데 그게 첫 아이니까는 첫 아이인데. 예뻐서 그랬습니까? 첫 아이니까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근데 사실 지금도 예쁘죠, 예쁘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애들이랑 있으면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표현을 잘 제가 못해요. 여기서 많이 해야지. 아, 표현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아, 근데 이렇게 막 살갑게 얘기를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이들 코치 양성은 지금 현재 3명이 되어 있고. 예. 네. 너무 잘해요. 예. 네, 지금 막둥이 하나는 제가 이제 고용을 해서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 외부에서도 언제 내보낼 거냐, 우리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줄 서시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잘해요 애들이. 근데 엎드림이라는 단체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네, 엎드림은 일단 저희가 이중 의미가 있어요. 엎드리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이들의 드림을 업시키자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엎드려!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엎드리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엎드리 아이들 보육원 안에서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퇴소 직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퇴소를 하고 나서 나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뭐 운동을 매개체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갔지만은 더 뭔가 오피셜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저희가 하는 일을 알고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가끔은 기부금 영수증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지? 저는 그때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피셜하게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당당하게 도와주신 분들 있으면 그런 서류적인 부분도 처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저희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그 공익법인을 만들었을 때나 전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만나서 운동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저도 그렇고 같이 하는 친구랑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막 보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적금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꼭 알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 근데 잘 안 들어요. 듣는 아이도 있고 오히려 아이씨 퇴소하고 나왔는데 또 뭐 들어야 돼?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뭔가 투머치하게 이렇게 조언을 하려다 보면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때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 지혜로움을 좀 발휘를 해야겠더라고요. 조언만 하려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했다가 그래서 엎드림을 통해서 아이들 일단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듣고 칭찬해줄 거 칭찬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서 엎드림은 사실 전후나 지금 똑같아요. 아이들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삶을 공유하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저희 엎드림이 예전에도 하는 거고 지금도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에요. 퇴소한 아이들, 퇴소하기 직전의 아이들 얘기해주고. 그렇죠. 같이 대화 나눠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걸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해라 하면 뭐가 이렇게 많지. 내 몸뚱이 하나 사는데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많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 나이 때. 그럼 아이들은 그 시설 안에 있을 때 단체 생활을 평생 하잖아요. 그렇죠. 한 방 안에 10명 정도, 10명 안팎으로 아이들을 같이 살고 이제 퇴소를 하면 이제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 너무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되게 좋아하죠. 자유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은 이제 나라에서 500만 원이라는 지원.
지원금을 네, 통장에 딱 꽂아주죠. 그럼 아이들은 네. 이제 캐시가 생긴 거예요. 아, 그걸 가지고 예, 뭐 잘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예. 뭐 진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 뭐 성형 수술로 다 쓰고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어. 여러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유흥비로 쓸 수도 있고 그냥 네? 유흥비로 날릴 수도 아, 있고 그럼요.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물론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지만 네네. 항상 그렇지만 안 좋은 케이스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도 네, 있죠. 아이들이 퇴소하고 나면 아이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깊이 나누다 보면은 네네. 약간 속마음도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들의 그렇죠. 속마음까지도 네네. 근데 그런 상담하시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너무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마음이 아프고 막 피가 거꾸로 솟을 때도 있었어요. 네. 뭐 근데 이런 얘기를 항상 뭐 주변 분들한테 할 때도 조심스러운 게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아 물론요. 네, 물론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이들의 아픔을 딱 생각하면은 뭐 제 머릿속에도 갑자기 막 일반화가 되기도 하고 아씨 너무 화가 나는 게 뭐 여러 케이스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그 자립금 나오는 부분을 가져간다든지 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가져.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 누가 가져가요? 사회복지사가? 네. 누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생 같이 살아오니까 이 관계가 가족 같기도 예, 하고 그렇죠. 아, 뭐 가장 믿는 사람이네요. 사람을 네. 쉽게 믿게 되죠. 또 마음이 네. 외롭다 보니까 아이들은 네. 가볍게 뭐 선생님 뭐 나가기 전에 선물 뭐 드리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가의 물건이나 그럼 사회복지사분 아~ 네. 그런 케이스도 물론 일부지만 네 일부지만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고 500 중에 뭐 절반 되는 금액도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뭐 되게 흔한 것 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얘기를 웃으면서 사실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근데 이제 저희가 들으면 아마 들으시면은 또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감정이입이 되실 텐데 아이들 반찬 투정 하잖아요. 반찬 투정 어렸을 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먹다가 안 먹는다고 하면 뱉기도 하고 억지로 먹이면 애들이 이제 또 이렇게 다시 토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다시 그렇게 먹고 강제로 네 그런 케이스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뭐 쉽게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흔한 일이군요. 아, 그런 일들이 많고 그리고 뭐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아, 이 케이스는 굉장히 좀 이렇게 네네 특별 그 본 외의 얘기이긴 한데 막 아이를 머리를 뭐 변기통에 물에 박는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있는 케이스도 하고 뭐 성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여자아이들든지 남자아이들든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것들이 그 안에서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 피가 너무 거꾸로 솟아요. 네. 아, 전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막 답답하고 저도 얘기할 때마다 막 예.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억울한 네. 일을 당했을 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른 분야들은 사실 잘 몰라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돕고 혹은 주변에 이제 그 아는 분들 전문가분들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뭐 이것도 도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희 아이가 예전에 이제 집을 네. 구하고 나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그 주인분이랑 아이가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애가 이제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서 좀 도와주려고 이제 주인분이랑 이렇게 뭐 통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은 퇴소한 아이들 서류는 그 달라요. 네. 그 계약할 때. 그리고 그 주인분들은 이제 이 아이의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어느 부분에서 저 뭐 화가 나셨는데 이제 저한테 뭐 막언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네가 얘 뭐 부모냐 왜 나서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성인의 대화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대화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중간에서 이제 아,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다 보니까 재계약하는 당신이 과정에서 당신이 뭔데 자꾸 옆에서 그러냐 나서 네네네. 그래서 아. 너무 제 예전의 성격으로는 봅시다. 네.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게 돼야 네. 되는데 아, 집주인도 못 이겨요. 그분들 그 고집 세신 분들 못 이겨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예수님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말도 안 되는 그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얼굴에 침뱉음도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조용하자. 거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묵상하는 부분이 거기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뭐 부동산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들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네.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많이 필요해요. 예, 그러네요. 필요할 때 연락드리고 이런 그래요. 것들이 항상 필요해가지고. 그럼 법률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분야로 뭐 의료 네. 예? 그죠?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심적으로도 또 위안이 필요할 때도 맞습니다. 뭐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더 깊숙이 갈 수 있으려면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무슨 부모가 없거나 이런 환경이 어떻게 티가 나요? 그런 계약서 어떻게 알죠? 계약서 자체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나라에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집을 그 뭐라 해야 되지?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도와주기 위한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야 돼요? 그래. 그걸 같이 내야 돼요? 그거를 내야지 이제 계약이 되는 거고. 아 그러면은 집주인도 만약에 이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려서 받겠다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 서류 자체가 달라요. 왜 필요하죠? 서류가? 집 계약을 하는데? 아이들이 퇴소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퇴소한 아이들을 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 서류가 있어서 네. 네 그거가 그게 있어야 집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지원을 이제 뭐 받으려면 지원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달라요. 자립하기 위한 청년들은 거기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류를 되게 많아요. 네, 그거에서 이제 하면은 아 여기는 저기구나 이래서는 다 알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집주인들이 함부로 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 저는 이제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인간적인 노염이나 이런 화난 거는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집주인이 그렇게 막 생각하겠다. 막 얘는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니까 나쁜 애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쳐다볼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잖아요. 일단 만날 때부터. 대화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뭘 대화해봐 네. 하나요? 집주인들 다 성격이 다 똑같죠. 뭘 뻔하지 뭐. 오늘 전반적으로 화가 나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내 집 내 집 하는 줄 아세요? 집주인들 때문에 그래요. 집 없으면 서럽거든요. 막 천대당하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참 같이 동봉하면 더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속상하잖아요. 이렇게만. 죄송합니다. 제가 분노해가지고 또 아니요. 함께 분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아, 저는 분노합니다.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분노가 나지만 스스로 이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이제 제가 후원하는 컴패션 어린이를 볼 때 분명히 내가 후원을 하고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면 내가 그 아이들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이 될 맞아요.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코치님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아시고 보면 봉사하시느라 근데 봉사라는 말이 너무 죄송하지만 싫어요. 그래요, 그래요. 민망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제가 뭐 눈으로 보는 건 뭔가를 운동을 가르치고 뭘 먹을 걸 사주고 막 이렇겠지만은 제가 받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고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제일 가까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고. 뭐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하고 했던 애들 말도 잘하고 뭐 운동 잘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도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재치가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거의 데일리로 항상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을
아이들이 제가 혹은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거를 아끼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고 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너무 기쁘죠. 일단은 첫 번째.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그리고 또 정말 유한한 존재인 사람인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운동을 가르쳐줄 때 애들이 눈이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이런 유한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하는데 저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너무 많으신 분이 저 역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부분을 제가 알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뭐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문을 두드리고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 주실까 하는 기대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을 통해서 되게 인내심을 많이 기르게 돼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는 어린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들을 고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답답하거나 참아야 될 일이 좀 많아요. 물론 아이들 자기네들끼리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럴 때 보면 아, 내가 인내심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아이들 통해서 인내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 통해서 받는 게 너무 많죠. 그러네요. 아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그 모습을 통해서 저를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봉사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쥐구멍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봉사를 할 때 있어서 사진을 찍는 순간 그건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메라가 척극하는 순간 당신은 봉사가 아닙니다라고 저는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좀 해주고 싶네요. 명언이십니다. 예. 카메라가 오는 순간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네. 오늘 이거 뭐 시사 프로그램인가? 자, 우리 코치님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제목이 있을까요? 아, 기도 제목은 저의 엎드림 제가 하고 있는 그 메인이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고운 쌤 혹은 엎드림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그 퇴사한 아이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발견을 했고 저희 아이의 친구예요.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은 없지만 장례식을 갔죠 갔는데 사진도 없더라고요. 사진이 없어서 아이들 막 이렇게 자기네끼리 찍은 사진에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복원을 해서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사진을 해놨더라고요. 그 아이한테는 큰 돈이었죠.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마지막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 믿을 수 있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 가서도.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 때나 힘들지 않아도 뭐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엎드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필요할 때. 그렇게 쓰임 받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희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는 거는 진짜 제일 기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진심으로 진짜 자식인 것처럼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그 말씀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저한테는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기도만 했지 근데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저도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수 형제 어떻게 드셨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듣는데 말씀도 크로스핏처럼 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운동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은데 아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요즘에 그
나는 대체 누굴 도울 수 있나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봉사 뭐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데 저 사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근데 오늘도 이렇게 도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배워서 저도 언젠가 이 마음이 꽃이 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종료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보호가 끝이 났다는 것. 이 사회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 네가 혼자 알아서 보호받고 살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존재 자체도 어느 순간 이 세상의 것으로 무엇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또 그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나를 보호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역시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호고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바로 그 가치를 엎드림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아이들의 무력함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실감에 빠져있을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사회가 항상 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싶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코치님이 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